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마태우 복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신앙인이 겪는 세 가지 걸림돌을 비유로 말해줍니다.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가시덤불 속에서 숨이 막혀버리는 모습들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버려 마음에 담지 못하는 나.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에 위기가 닥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는 나. 누군가의 험담과 교회의 나쁜 표향에 걸려 넘어져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나를 봅니다. 탐욕과 위선, 거짓과 악의는 하느님의 진리와 선, 아름다움의 영적 가치들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속된 감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하느님 나라는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내가 보람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곳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어딘지 되돌아 봅시다. 인천교구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월간 생활성서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가입하시면 세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